궁합으로 맞는 것 같아? 얘네들도 뭐 알아보고 뭐 인터넷은 지금 뭐좀 찾아보고 했을 거야. 근데 결혼한다고? 그러게요. 너뭐 있어? 자신 있습니다. 그래? 그막 너무 좋지도 너무 나쁘지 않다고 듣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너무 좋아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너무 안 좋아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영상에 저 삐삐거리는 소리가 들어가겠다. 남자는 일이 목숨이야. 너 하는 일이 별로일 텐데. 잘하고 있어? 그 부분에 좀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근데 니 하나도 건사가 힘든데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자신 있다고? 그게 말이야, 말씀이야. 그리고 너도 오빠를 만나고 결혼까지 니도 마음은 먹었겠지만 너도 되게 혼란스러울 텐데 너도 2,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서로 되는 노릇이 없어, 니네 둘 다. 응? 근데 너는 너대로 2, 3년 전부터 한 2년 된것 같아. 이럴 바에는 기시집이나 가자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 또너 위해주고 사랑하는 녀석이 또 있으니까 의지가 또 한편은 되면서. 근데 또 오빠라는 친구를 보니까 오빠도 썩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있지 않고 또 너희 집안이 부산 사는 거야, 니네들 둘 다? 저는 따로 너는 어디? 남원에 있어요. 전북 남원에서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남원에. 원래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여기서 직장을 했고 집은 어디 있고? 부모님은? 지금 남원이요. 아, 남원? 넌 부산이고? 부산 쪽 살다가 직장 때문에 저는 지금 저기 창원 쪽에 창원? 네,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신문 남원에서 껌좀 씻고 창원에서 껌좀 씻는 집안들도 아니고, 그치? 분명히 니네들이 선남선녀인 건 맞죠. 그리고 결혼 이제 남자 나이 34살이면 결혼해야 되고 너도 뭐 29, 30이면 이제 결혼해야 되는 나이지. 서로 또 만난 세월이 오래될 거고, 그러니까 2년이니까 또막 오랫동안 만났겠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 수천 번 싸웠겠지. 안 보내 끝내자 100번도 넘었겠지. 근데도 또 땡겨지고 또 땡겨지고 또 궁금하고 또 만나면 또 좋고 얼싸안고 또 그랬다가 또 얼싸안고 또 하다가도 또난 떡볶이 먹고 싶어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 또 하찮은 거 갖고 또 싸우고 그게 궁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봐. 너희 부모님들. 부모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야. 부모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으셨고, 그리고 엄마도 29살이 있었을 거고, 너희 아버님도 34살이 있으셨을 거고, 너희들 낳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했는데, 크게 나아진 건 없단 말이지. 그렇다고 비굴한 삶을 산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부모님을 탓하는 건 아니고, 내가 부모님들보단 잘 살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너무 맨주먹으로 나서는 것 같이 보여져서 그게 조금은 염려되고 그래요. 험한 세상 니네 둘이서 안 쓰고 안 입고 아껴가면서 얼마든지 사랑하고 잘살수 있겠지. 근데 궁극적으로 궁합이라는 것은 찰떡궁합은 없어. 내가 19년 차 무당이고 그리고 니네 그들같이 이렇게 결혼 가지고 오는 애들이 제일 재수 없어. 왜냐면 나는 안 해봤으니까. 삼촌은 결혼 못 해봤다. 근데 이 궁합은 그거야. 내가 재복이 없어. 그럼 상대가 재복 있으면 되고. 또 내가 인복이 없어. 상대가 또 인복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없는 걸 서로 이렇게 갖고 채워주는 게 궁합인 거야. 내가 재복 있으니까 남편도 재복이 너무 좋지. 인복 있으니까 인복 너무 좋지. 그런 궁합은 없다는 거야. 그거는 우리 지금 SK, 삼성, 현대, LG 이런 가만 중요한 거지. 그 외로는 일반 우리는 서민들이 있잖아. 그렇다면 없는 걸 서로 채워줄 수 있냐는 거지. 너희들이 연애한 세월은 좀될 거야. 그 안에 중간중간 바람도 폈을 것이고, 응? 저거. 인기 많아, 저거. 너의 트레이드는 그 웃는 모습이야. 넌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어주는 거야. 근데 상대들은 그게 있어. 아, 쟤가 나한테 막 마음이 나. 이런 거 같거든. 되게. 왜냐면, 완전 그런 적 없어.
근데 이 녀석은 또 그런 게 있어. 또 남자임에도 꽁하는 게 있어. 대래 남자인데 네가 여성스러운 거고 네가 여자임에도 네가 남성스러운 거거든. 그래서 더 와일드할 때가 많아. 그리고 아이씨 가보자 막 이러고 진취적으로 막 어쩌면 프로포즈도 얘가 했을지도 몰라. 오빠 결혼하자 막 이런 소리도 얘 입에서 먼저 나왔지. 왜냐면 얘는 여성적인 게 있단 말이야, 남자면서. 그래서 재고 재고 얘 입에서 결혼하자 소리가 나왔을 때는 지가 하는 일이 다 좀 어느 정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 여자 한 명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생각이 됐을 때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아마 네가 먼저 보따리 풀었을 거야. 아유 저 싸구려. 아유 빙. 맞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삼촌이 정말 해주고 싶은 건 그거야. 안 좋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살이라는 게 원진 상충이라는 이런 살이 있어. 너희들이 올 게 아니라 너희 부모님들이 원래는 오셨어야 돼. 와서 네 엄마가 왔으면 사위 될 녀석 사줘가지고 아니면 너희 어머니가 왔으면 며느리 될 기집애 사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이런 게 있으니까 안 좋으니까 이런 거 좀 풀고 살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라는 거야. 아무튼 자주 인연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연애를 하는 거고 오랜 연애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이렇게 살짝살짝 봐도 이만한 새끼 없지. 이만할 땐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 오빠같이 어른같이 또 그러잖아. 근데 은근히 또 둘이 있을 때는 어쩔때면 이쁜 짓도 해. 나이답지 않게 괜찮은 말이야. 네 나름대로도 또 이제 29이고 그러면 너보다 나이가 그래도 대사는 어리잖아. 근데도 어쩔 때 보면 너보다도 여자이면 또 남자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약해질 때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나한테 힘을 또 주고 에너지를 또 주고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 근데 금년에는 하지 말고 내년에 해. 왜냐하면은 금년보다 내년에 해운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 너는 그럼 양띠잖아. 네. 넌 내년에 3대가 들어오는 거고 넌 금년에 3대가 끝나는 거고. 근데 9세 3대가 더 무서워. 그래서 네가 요즘에 더더욱 네가 마음자리가 더 힘든 거야. 금방 결혼하자고 했다가도 저녁 때 있다가 보면 아 내가 저 새끼하고 정말 결혼해야 돼? 내가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네 마음에 끊임없이 계속 이 변화가 오는 게 9세 3대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요것도 시간이 흘러가면 괜찮아. 에휴. 요즘 애들은 원나잇, 투나잇 뭐 이런 거 있잖아. 네가 꼬시기 전에 저게 먼저 꼬셨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애가 그렇습니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나 이렇게 일도 마음에 안 들 거야. 맞아. 이 간호사나 이런 쪽 일해야 되는데 뭐 하니 너? 지금 병원에 있다가 병원 힘들어가지고 지금 나와서 이제 그냥 센터에서 어르신들 하고 있어. 그건 또 돈이 안 되잖아. 돈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혼이란 중대사를. 이제 그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 돼가지고 다시 새로 구해야 되거든요. 구간이 명간이 하던 일 해. 하던 일이요? 그만 하고 싶은데.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근데 그래 그 가운 입고 있을 때 간호 유니폼이 있잖아. 넌 그 유니폼 입고 있을 때가 제일 멋져. 그러니까 그거야. 네가 지금 되게 넌 3대라는 거를 3대인지 알잖아. 네. 3대라는 걸 넌 굉장히 강하게 겪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힘내들고 또 일을 하면서도 또 많이 사람들한테 치이고 부딪히고 이게 3대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만두고 새로 받고 근데도 지금 하고 있으면 편하고 좋아야 되잖아. 천만의 말씀이거든. 사실은 더 안 좋아. 왜? 지금 그전보다 최소한 50에서 100은 덜 벌게 되거든. 맞아. 나가는 돈은 있고 해야 되는 돈은 있는데 그러니까 피날 수는 있어. 근데 또 너가 또 그거 있어. 막 어른들한테 네가 살가운 애가 아니거든. 너 승진 들었거든. 응? 그런 애가 어른들은 뭐야? 어른들 눈에는 손녀 계열 있잖아, 네가. 근데 네가 막 당돌할 때도 있어. 어른들도 말귀도 못 알아들으시잖아. 막 이러면 네가 하면서도 짜증이 나. 그럼 어떻게? 네가 뭘 해야 되겠어? 삼촌 말 듣고 병원 가. 그래서 네가 유니폼 입고 할 때가 제일 멋진 거.
그리고 너의 운세가 사나웠다 보니까 모든 게 사납다는 거지. 가만 봐봐요. 유독 네가 금년에 니네들이 더 부딪힐 걸. 왜냐면 네가 나가는 삼재 9수 땜을 하려니까. 매일매일 일이 얘는 생리야. 매일매일 얘는 멘스 그걸 해. 그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거지만 얘 운세가 그렇기 때문에 막 웃다가도 짜증내고 막 웃다가도 울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가 가만 보면 저녁 미친년인가? 어? 쟤 왜 저러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게 이 9세 3대 때문에 그런다는 거. 근데 마음은 착하고 여린다는 거. 그럼 네가 나보다 더 잘 알고. 그럴 때마다 짜증내지 말고 보도 마주고. 근데 아우 짜증이 진짜 너무 많다. 정말 많다. 너도 한 개 가끔은 터진다 너도. 얘가 터지면은 네. 얘가 터지면은 일주일 이상이야. 네가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는 다시는 안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얘기 안 하면 안 풀어져. 무슨 말인지 알아? 너희들이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금년에 작년하고 또 틀리게 금년에가 많이 힘들어. 일적으로도. 너는 뭐 게임 종류나 이 웹이나 이런 뭐 이런 컴퓨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일 아니야? 저는 연구개발 방산 무기 쪽 만드는 연구개발 하고 지력기. 그러니까 연구나 이런 쪽으로 네. 네가 해야 돼. 근데 지금 뒤숭숭아 할 거야. 근데 철저하게 그런 쪽으로 가야 돼. 생일은 너 언제니? 10월 20일 생입니다. 양력이잖아. 9월달 오늘 9월 며칠 되겠지. 네. 그래도 네 남자친구는 예의가 되게 있어. 어른들 섬김도 잘하고 어른들 존중도 아마 니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 얻는 거야. 진중한 아들, 착한 효라는 효를 하는 아들. 근데 재미는 졸라 없는 아들. 근데 사람이 그러면 됐지. 그러니까 연구직이나 이렇게 개발직이나 그런 게 맞는데 네 운세도 금년에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갑진년에 지금이 갑진년이잖아. 이 갑진년에 충을 맞는 거야. 충이라는 건 부딪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금년 세월에 부딪히다 보니까 네가 뭔가 개발을 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내고 뭔가 하는데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돼? 위에서 누르겠지. 옆에서 치겠지. 밑에서 받치겠지. 딱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가을이라는 거. 시간이 흘러가면서 네가 안정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세상의 중심은 너고 너인 거예요. 너희들 운세가 좋으면 잘 풀려. 근데 너희들 운세가 안 좋으면 안 풀리는 거지. 그럼 너는 어떻게 했어? 금년 나가는 사람들이 9시야. 그럼 금년도 이게 끝나면 어떻게 돼? 앞으로 향후 9년이 되게 좋겠지. 잘 풀었죠. 그리고 이따 또 3년 후에 이따 3대를 만나는 거. 그러니까 9년이 니가 좋을 거야. 힘나지? 네. 너도 마찬가지야. 내년에 강력한 3대가 들어오긴 하지만 이게 배우자들을 누구를 만드냐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 너 운세가 3제야 내년부터. 네. 얘는 3제가 끝나. 네. 얼마나 좋아. 한 사람이 운이 좋고 한 사람은 조금 안 좋을 때 옆에 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야. 또 내가 좋을 때, 내가 안 좋을 때, 내 좋을 때 상대가 안 좋고. 근데 이게 같이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좋을 때는 배가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좋은 건 좋아. 근데 안 좋을 때 둘 다 안 좋다? 이건 배가가 돼. 그런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잘 맞는 거지. 이해가? 금년은 말고 내년에, 내년에 하고 3개월 내에도 금년에 하고 니네 둘 다 집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쟤네 집에는 너 같은 딸이 없어. 아. 너 같이 또 밝고 명랑한 녀석이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일단 너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이러면 그 순간 그냥 쟤네 아버지는 녹아. 아. 넌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 말이지. 그게 빼박일 거야. 넌 마찬가지로 반대로 진중하고 듬직한 아들이 없어. 너 남동생 있지 않냐? 네. 철부지가 있어. 근데 너같이 진중한 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얘네 집 입장에서는 어른들 장인장모겠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든든한 아들이 하나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양가 집안에도 도움이 되는 거야. 잊지 마라. 다 좋은 얘기만 했어.
근데 이게 되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거, 그래서 자주 부딪히는 거예요. 그 상충의 원진 살 정도, 그거는 풀고 살아. 그건 아마 너희 부모님들이 조금은 아실 거예요. 그냥 둘이 와서, 잘 와서 얘기 듣는 건 좋은데, 아무튼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거. 너가 지금 청바지에 그렇게 이쁜 거에 그 더워 죽겠는데 파토시 같은 거 그런 거 끼고 있는 거, 그래 네가 그리고 있으니까 이쁜 거야. 네. 네가 예를 들어 몸빼. 네. 꼬무니에 고무줄 칙칙 늘어나고 그 엄마들 반일할 때 입는 그 몸빼. 네가 그걸 입고 있다면 안 예쁘겠지. 그치? 이 직업도 못하고 똑같은 거야. 힘은 들지만 내가 어떠한 옷을 입었을 때 내가 제일 멋지고 네가 또 제일 잘하는 게 그거야. 가놓은 일. 그게 제일 멋져. 그리고 끊임없이 이게 내가 처음에는 뜬금없이 너한테 컴퓨터 쪽에 일을 하냐 뭐 하냐 이렇게 내가 너한테 물어봤던 건 넌 그거야. 그렇게 개발, 연구 막 이런 쪽으로. 그리고 너는 일을 갖다가 넌 근면성실이 나이답지 않게 몸에 배어 있어. 그건 칭찬해야 돼. 왜냐면 대부분 요 나이 때 되면 아 이것도 아닌가 봐 때려치고 저거 하고 또 이것도 아니고 때려치고 이거 해야 돼. 근데 그런 면에서는 진중하단 말이지. 근데 네 해운년이 조금 안 좋아서 안 풀리고 있는 거지. 이것도 찬바람이 들고 나뭇잎이 파란색에서 단풍이 질 때 좋아지니까 조금만 견뎌. 그리고 쟤는 너는 남자를 잘 선택했어. 넌 포기와 변심이 많은 애인데 얘는 안 그래. 바람은 안 돼. 네가 피면 폈지. 너 니네들이 연애 몇년 얼마 했어 지금? 7년 됐습니다. 몇 년 만났어 너 그 안에?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 만나진 않았을 거야. 근데 초이스는 한 세 번 받았을 거야. 그건 그래. 아니야. 근데 그런 측면에서 너도 사람들이 여자들이 보면은 너한테 봐봐 잘생겼잖아. 여리여리했잖아. 어떤 년들이 싫어하겠어? 안 좋아해요. 여리여리한 남자. 아니 그러니까 여자들 눈에는 좋은데 네 오빠가 다른 데에다 마음을 안 준다는 거지. 아. 아직 알겠지? 그런 측면에서는 잘 맞는다는 거야. 열심히 잘 살아봐. 저할 위하고 아무튼 직업적으로 일적으로 조금 그런 게 그렇지. 너 내가 지금 그냥 웃자고 한 말 갖고 또 나중에 그러니까 얘 이런 꽁 하는 게 있어. 너 맨 어떤 놈이야? 이름이 뭐야? 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응? 근데 가장 큰 건 그거야. 두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한테 니네 두 사람도 똑같이 마음 함부로 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잘 만났다. 목속 같은 남자지만 내면엔 가시네가 들어있고 수줍은 가시네가 너 들어있거든. 너는 야들야들하고 막 웃음 많고 명랑한 여자지만 안에는 시커먼 남자가 한 명이 있고 그래서 잘 만났다는 거. 큰 결정 같은 거 뭐 할 때는 네가 나서서 결정해야 될 거야. 아 이거 밀어붙여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런 쪽으로. 너는 또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 살피고 묘하게 그런 게 정말 꼼꼼해. 맞아요. 쟤는 지 방도 잘 청소 안 해. 전혀는 반스도 아무 데나 벗어놓고 들어가. 근데 네 오빠는 딱. 어떻게 보면 병적인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 그런 면에서도 잘 맞는다는 거예요. 어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치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음과 양인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 부족한 거, 너무 완벽한 것도 피곤한 거예요. 너무 지저분한 것도 피곤한 거고. 그냥 화장은 이쁘게 하고 맨날 반스 브라자는 맨날 갈아입으면서 빨리빨리 빨아야 되는데 저쪽에도 하나 있고 저쪽에도 하나 있고 막 그래. 그게 제 모습이야. 내가 많이 너무 많은 걸 봐준다. 그런 것도 좀 둘이 맞춰가는 거지. 잘 살아라. 니네 둘라 재수없다. 다음부터는 아무도 어디 가서 부도풍가 보고 어디 전보러 갈 일이 있으면은 둘이 가잖아. 그 무당이 그 보살이 결혼했던 사람인지 유부녀인지 유부남인지 아무튼 혼자 살더라도 결혼을 했던 사람인지 그 정도는 알고 가. 나같이 결혼도 못한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재수 없으니까. 때리고 싶어.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날 잡고 하게 되면은
청첩장 보내. 아, 네? 내가 이렇게 상담하는 애들 정말로 나한테 청첩장들 보내오더라. 내가 축의금은 보낸다. 아, 가지는 않아도.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하긴 하지만요. 잘 맞아. 하나는 그렇고 진중하고 하나는 밝고 명랑하고. 근데 니네들은 정말 부모님들한테, 니네 두 사람도 두 사람이겠지만 부모님들한테 사랑과 존경, 존중을 많이 받겠다. 서로들 효도를 다 하고. 네 오빠는 지나치게 효자일 거야. 네. 그거는 네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럼 너도 네 부모님들한테 이쁘고 귀한 딸이겠지. 저기 가서도 이쁘고 귀한 며느리가 될 거야. 그냥 서로 어른들한테 잘하고. 네. 잘 살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감사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괜히 또 이직하고 병원에 가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는 변화가져도 더 못한 데로 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서 조금 참고 견뎌봐. 그래도 너라는 사람이 진중하고 꾸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네가 특별하게 뭐 성과는 못 내고 있어도 네가 언젠가 낼 거라는 그걸 알기 때문에 네가 그냥 자존심만 좀 내려놓고 있어. 네가 은근히 자존심이 갑이야. 왜냐면 너는 돈을 조금 덜 주더라도 너라는 녀석을 막 인정해주면 너는 간도 쓸개도 다 빼놓는 놈인데 네가 그 자존심이 조금씩 미스로가 조금 해지니까 네가 못 견디는 거거든. 근데 지금 내는 더한데 더 좋은 곳을 가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있는 곳이 낫겠지. 네가 그냥 조금만 이럴 땐 너를 조금만 내려놔. 조금 덜 해도 돼. 내년에 더 열심히 하고 찬바람 불어 오는 가을에 더 해도 돼. 다 좀 모든 거를 매일매일 매달매달 100을 하려고 하지마. 지금은 네가 70만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아무튼 위하면서 잘 살고. 남자는 말이다, 아무리 진중하고 그래도 남자는 약해. 그래서 항상 내가 오빠한테 우리 오빠가 최고다 뭐 이거 사랑해 말고 궁뎅이 이렇게 툭툭툭 해주고 막 이렇게 이거에 천만 배 힘을 얻어. 못하겠어. 아니 왜 그렇게 지금 씩씩 잘 웃으면서 그런 거 해줘. 파이팅 막 이러면서 어? 궁뎅이 또닥또닥 해주고 그런 거에 남자들은 그래서 칭찬은 모두 뛰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 그런 거 많이. 그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그치? 돈 드는 거 같으면 하라는 소리 안 해. 돈 안 들어. 근데 그걸 들으면은 너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럼 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졸라 많이 해야겠지. 에휴, 재수없다. 가! 네.